얇은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제품들은 안녕하세요 우리 보석이들 밀크캣입니다. 오늘은 저는 마스크를 끼면서 오히려 눈만 노출되기 때문에 되게 아이 메이크업도 열심히 하고 다니는 편인데, 근데 어떤 분들은 마스크를 하면서 오히려 더 메이크업을 안 하게 되셨다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혹은 메이크업이 귀찮은 나를 위해서 딱 하나씩만 써서 되게 그윽한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저희 회사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사용하는 제품들 위주로 가져왔고, 실제로 제가 프로필 촬영 이제 메이크업 할 때도 우리 오시는 분들에게 사용하는 제품들이니까 믿고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베이스 추천 제품 같은 경우는 피부의 두께에 따라서 추천하는 제품의 질이 달라집니다. 저는 피부가 좀 많이 얇은 편이에요. 얇은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화장 안 한 맨눈을 딱 봤을 때 핏줄이 되게 잘 보이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분들이 피부층이 거의 다 얇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화장 안 한 상태에서 뭐 이렇게 막 자극 주지 말고 그냥 생 맨눈 딱 눈 감았을 때 핏줄이 되게 잘 보인다 하면은 피부가 얇은 거고, 만약 저는 핏줄이 거의 안 보여요 하시는 분들은 피부가 얇지 않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저같이 피부가 얇으신 분들은 피부가 얇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베이스의 두께도 얇아집니다. 그래서 쿠션 같은 걸 정말 비추드리고요. 차라리 세미 매트한 리퀴드 파데나 컨실러 같은 거를 얇게 펴바르는 게 훨씬 더 커버가 잘 되고 좋고요. 하지만 피부가 두껍거나 보통이신 분들은 쿠션이든 뭐든 괜찮은데, 오히려 이분들은 컨실러를 바르면은 피부가 두꺼우니 많이 올라가서, 되게 많이 컨실러도 올라가서 너무 화장이 두꺼워지는 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쿠션이나 약간 촉촉한 광채 파데 같은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아니면 여기도 컨실러를 얇게 펴바르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제품들은 웨이크메이크 컨실러, 홀리카홀리카 컨실러, 이 두 개가 진짜 의외로 되게 꿀템이고요. 그리고 파데는 맥스팩터가 저는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다른 좋은 것도 많지만 일단 이렇게 추천해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파우더 쉐딩은 자유예요. 이제 그건 뭐 하기 나름인데, 근데 저는 파우더를 늘 꼭 하고 나가거든요. 왜냐면은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베이스의 지속력 차이가 정말 하늘과 땅이기 때문에 저는 엔간하면 합니다. 추천하는 제품은 이글립스 파우더랑 레어카인드 쉐딩 이렇게 추천할게요. 근데 이 외에도 좋은 게 너무 많아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꿀템 아래 리플로 적어주면은 다른 분들도 많이 참고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브로우인데, 피부 화장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눈썹이에요. 눈썹과 피부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섀도우건 뭐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눈썹과 피부를 좀 많이 연습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초보자분들에게 저는 케이크 타입보다는 펜슬 타입을 제일 추천해 드려요. 그게 그리는데도 익숙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펜슬 타입 사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뭐 근데 브로우는 솔직히 우리나라 로드샵들이 다 너무 좋아서 굳이 비싼 거 써야 되나 싶긴 해요. 아이브로우 팁을 살짝 드리면은 머리색과 맞추는 게 더 얼굴이 이뻐 보여요. 그래서 염색 모이신 분들은 섀도우도 덧발라도 되니까 자기 머리색에 맞춰서 하시고, 뭐 블랙이든 아니면 보통 염색 안 한 머리들은 그냥 회갈색이 제일 예쁩니다. 자, 다음은 섀도우. 제가 오늘 주제가 뭐랬죠? 하나만 발라도 그랬죠. 그래서 하나를 바를 때 섀도우는 자기 피부톤과 똑같은 색보다는 반톤이나 한톤 어두운 색을 골라서 블렌딩을 잘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손가락보다는 브러쉬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천하는 섀도우는 요즘 이거 좋더라고요. 뉴트럴하게 웜톤, 쿨톤 둘 다 쓰기에는 딘트라는 브랜드의 제인 오스틴 섀도우 팔레트. 이거 저도 정말 너무 좋아하는 팔레트이고 진짜 지속력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웜톤에게는 투쿨 포스쿨의 뉴트럴 브라운 컬러를, 쿨톤에게는 투쿨 포스쿨의 로지 브라운 컬러 팔레트 추천해 드릴게요. 이 애들이 저같이 음영을 쌓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실망스러우나, 나 요즘 정말 섀도우 하나만 쓰고 가볍게 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꿀템입니다. 다음은 아이라이너인데, 아이라이너도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라이너보다 더 중요한 게 마스카라이거든요. 그래서 선택이신데, 아이라인은 취향이나 눈매에 따라서 펜슬이나 붓펜을 왔다 갔다 하시면 되는데, 저는 둘 다 쓰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쓸 거면은 지속력이 좋은 제품들을 쓰는 게 제일 좋겠죠. 추천하는 제품은 다음과 같아요. 펜슬은 클리오나 머지나 릴바레를 정말 추천해드리고, 붓펜은 클리오나 웨이크메이크 추천해드려요. 이 외에도 아이라이너가 우리나라 로드샵들이 너무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역시나 굳이 비싼 백화점 제품들을 쓸 필요가 있나 싶은 마음이에요. 다음은 중요한 마스카라인데요. 뷰러를 꼭 같이 쓰셔야 돼요. 뷰러 안 쓰면 안 돼요, 여러분.
눈의 굴곡에 따라서 다른데, 눈이 플랫하신 분들은 시세이도 블랙뷰러가 좋고, 그냥 보통이신 분들은 라네즈 뷰러를 추천합니다. 제가 마스카라에서 요즘 되게 많이 문의를 받는 게, 언니 요즘 마스크를 꼈더니 마스카라가 자꾸 쳐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저는 그런 적이 단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 왜 저러지? 하고 실험을 해봤더니 이해를 했던 게 대충해서 그래요. 잘 못해서. 무슨 소리냐면은, 제대로 안 처지게 하려면은 뷰러도 눈당 두 번에서 네 번은 확실하게 찝으셔야 하고요. 마스카라도 적어도 두 코트는 두번 바르셔야지 안 처져요. 마스카라 안에 왁스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조금 대충 바르면은 우리 헤어 왁스 대충 바르면 고정이 되나요? 안 되죠? 마스크 끼고 나서 더 처진다 하신 분들은 물론 숨 쉬면서 수분이 올라오는데 그걸 못 견딜 정도로 한 번만 찝고 마스카라도 한번 대충 바르고 끝이신 분들이라서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따 제가 하는 거 보면서 꼭 따라해 보세요. 확실하게 하시면은 절대 안 처져요. 그래서 저는 요즘 라네즈 뷰러랑 홀리카홀리카 마스카라 잘 쓰고 있는데, 홀리카가 요즘 마스카라 새로 나온 거 오렌지 색깔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강추합니다. 근데 진짜 마스카라도 또 말하지만 굳이 백화점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블러셔인데요. 블러셔는 하나만 써야 되니까 웜톤, 쿨톤 둘다 쓰기 좋은 색깔들을 제가 선정을 해보았어요. 비바이 바닐라의 치어 그라데이션 치크, 퓨어 피치, 클리오 프리즘 에어 블러셔, 뮤티드 핑크, 라카 저스트 치크의 얼루프, 딘토의 블러 피니쉬 블러셔에서 무디 로르카, 이글립스 치크핏 블러셔의 피치 치크핏. 요 어떻게 보면 원핑크 색인데 요 원핑크 색들은 우리 여기 내재되어 있는 혈색이에요. 그래서 웜톤 쿨톤 써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이런 복숭아빛의 핑크는 진짜 웜쿨 둘에게 강추드려 봅니다. 그 다음에 립은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촉촉이 파냐 아니면 세미 매트 파냐. 요즘은 너무 매트한 거는 막잘 묻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의 취향껏 고르시면 되고요. 저는 요즘에 촉촉이는 진짜 이 제품을 많이 쓰고, 세미매트는 요걸 정말 많이 쓰는데요. 촉촉이는 얼니시아 틴트예요. 지속력이 너무 좋고 안 묻고 진짜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는 진짜 핵 추천해요. 제가 촉촉이를 정말 싫어하는데도 오 이건 대박인데 하고 제 구매 의사가 엄청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미매트는 클리오의 멜팅 슈어 매트밤인데 색이 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이쁘고 무드, 그 색의 무드가 대박인데요. 입술에 딱 반투명하게 올려지면서 그러면서 발색도 보여가지고 너무 고급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컬러들의 자세한 퍼스널 컬러의 색은 저희 룩스 컬러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오시면은 자세히 볼수 있으니까 인스타그램 오셔서 보시기를 추천할게요. 자, 여기까지 추천이었고요. 그럼 이제 제가 추천해드렸던 이 제품을 제가 직접 써서 하나씩만 써서 어떻게 무드 있는 메이크업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메이크업 해볼게요. 저는 얇은 피부니까 오늘은 웨이크메이크 컨실러 사용해 볼게요. 근데 이 컨실러들을 얇게 바를 때는 물방울 퍼프는 추천하지 않고요. 요런 사다리꼴 퍼프 있죠? 이게 이제 쓸어 바르기 되게 좋으니까 롭스나 올리브영에서 이런 거 사시기를 추천합니다. 컨실러를 광대부터 턱까지 톡톡톡 덜어낸 다음에 이렇게 쓸어가지고 얇게 펴발라줍니다. 눈두덩도 발라주고, 코는 위에서 아래로, 코 옆에 조심하고, 이마는 남는 영역. 그리고 홍조나 커버 필요한 부분에 조금씩 한번더 발라줍니다. 짠! 반만 발랐거든요. 보다시피, 이렇게 막 찍어도 막 티가 안 나죠. 얇게 바르면 이렇게 할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피부 표현을 끝내고요. 그다음에 저는 파우더를 발라줄게요. 컨실러를 얇게, 두껍지 않게 발라놨기 때문에 파우더도 바를 때 얇게 발려줘요. 정비례 하거든요. 이렇게 파우더까지 꼼꼼하게 다 바르면은 짠! 찍히는 게 전혀 묻어날 수가 없답니다. 그다음에 쉐딩도 발라줍니다. 일단 반쪽만 해봤는데 역시 여기는 좀 평평한데 여기는 샥 깎였죠. 쉐딩까지 했고 그다음에 아이브로우 펜슬로 눈썹을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눈썹 그려서 얼굴에 지붕을 또렷이 만들어줍니다. 그다음에 아이섀도우 팔레트는 뭘 바를까요? 이럴까? 스쿨퍼스쿨은 많은 분들이 리뷰를 했을 것 같아서 저는 딤토를 해볼게요. 저는 주로 이렇게 네 가지 색깔 되게 좋아하고 얘는 포인트 컬러 조금 더 어둡게 할때 하는데 오늘은 얘를 써보도록 할게요. 살짝 로즈빛이 들어간 베이지 브라운인데 이거를 덜어서 눈두덩에 발라줍니다. 음영 쌓이는 거 보이죠?
블렌딩 진짜 중요하니까 브러쉬질 많이 해주시고요. 언더도 뒤에서부터 앞으로 발라줍니다. 가장자리 열심히 그라데이션 하면은 짠! 자, 보세요. 섀도우 하나만 써도 음영감 들어가고 그라데이션 잘 되니까 눈이 그윽해 보이죠? 이 다음 아이라이너, 저는 릴바레의 제품으로 눈꼬리는 안 그릴 건데 그리고 싶으신 분들은 그리세요. 이 아래 속눈썹 뿌리 부분 점막이라고도 하죠. 여기를 이렇게 꼼꼼히 채워줍니다. 살짝 두께는 조금 도톰하게 1mm 정도, 앞부분은 얇게 이렇게요. 눈매 훨씬 또렷하죠? 이렇게 채워준 다음에 얇은 브러쉬로요, 여기 윗부분 연결된 부분을 비벼서 블렌딩 해주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고 아이라인이 안 번져요. 여기도 이렇게 하니까 아까보다 훨씬 자연스럽죠? 이 다음에 뷰러로 속눈썹을 찝어주는데 뿌리부터 확실하게 잘근잘근 씹고 앞으로 가줍니다. 이때 내 속눈썹은 당기지 마세요. 뷰러만 열심히 찝으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봐봐, 뷰러만 잘해도 훨씬 커 보이죠? 이쪽도 똑같이 3번 찝어줍니다. 이 다음에 볼륨, 저는 볼륨 마스카라 선택할게요. 요거를 끝부분은 키친타올에 덜고 지그재그하면서 전체적으로 한 번만 발라도 또렷해진 거 보이죠? 지그재그 한 번씩만 하고, 만약 너무 많이 발라줬다면 면봉으로 빠르게 좌우로 살살 닦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발랐죠? 말려줘요. 말렸고 이때 한번 더 발라줍니다. 자, 이때도 지그재그 할 때 속눈썹 끝까지 계속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길어지고 얘네가 확실하게 발려요. 이렇게 양쪽 다 발랐더니 엄청 길어졌죠? 그리고 저는 언더 속눈썹이 너무 빈약해서 못 바르지만 언더 속눈썹 풍성하신 분들은 언더도 발라주세요. 자, 이제 블러셔를 바를 건데 블러셔 뭐 바를까요? 좀 무드에 맞게 부드러운 우리 라카 블러셔 발라줄게요. 라카 블러셔를 브러쉬로 조금씩 덜어서 블러셔 바르는 영역에다가 살살살 발라줍니다. 내 섀도우랑 살짝 연결해주세요. 근데 블러셔도 마스크 때문에 안 보여서 싫어요 하면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블렌딩 조심. 짠! 보이죠? 바른 쪽, 안 바른 쪽. 바른 쪽이 광대도 죽어 보이면서 훨씬 얼굴 갸름해 보이죠? 그리고 색 자체가 은은하니까 몇 번씩 덧발라도 망하지 않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망하기가 힘들어? 이거 써서 망하면 신기한 거야. 아, 진짜 색 너무 이쁘다. 그 다음 립 바를 건데 먼저 처음에는 매트 립을 발라서 매트 립은 어떤 분위기인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촉촉 립 발라서 촉촉 립은 어떤 분위기인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세미 매트 립을 발랐을 때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 립은 묻어남이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속력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었어요. 틴트는 아니니까요. 짠! 요거는 촉촉 립을 발랐을 때의 무드입니다. 이 틴트도 묻어남 테스트 해보면은 얘는 이 정도는 묻어납니다. 근데 이 다음에 두 번부터는 거의 많이 묻어나지 않고요. 입에는 이 정도는 남아있어요. 착색도 곧잘 있어가지고 되게 오래 유지되고 이렇게 두 번 바르면 더 색이 진해지죠. 바르는 양에 따라서 라이트한 느낌도 낼 수 있고 조금 더 이렇게 진한 느낌도 낼 수 있어요. 저는 이거 둘 다 똑같이 마음에 들어서 둘 다 진짜 핵 강추할게요. 자, 이렇게 하나씩만 써가지고 해본 원...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이따 나중에 제목을 정해볼게요. 아무튼 하나씩만 써서 해본 데일리 메이크업이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의 밀크캣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좋아요, 구독하기 써주시고 제가 오늘 추천해드린 템도 좋지만 여러분만의 아이템이 또 있다면 아래 리플로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정말 사고가 많이 나네. 삐요삐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